청와대 왔습니다. 하이 가이즈, 투데이 아이 윌 인트로듀스 블루 하우스 콜드 청와대 which is Korean presidential residence. Actually, it had been closed for 74 years, but since we have a new president in 2022, he opened up 청와대 to the public from this year. So now we can go there. I will show you how it looks. Let's go! . 내렸고 1번 버스로 환승하기 위해서 환승할 수 있는 버스 장소로 네 여기 1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. 그래서 네. 오케이. 환승합니다. 네 똑같이 환승하고 2번 정류장은 춘추문입니다. 하차입니다. 오른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청와대입니다. 자 이렇게 이제 건너면 이 앞에 청와대가 나오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뭐뭐인지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여기 예약하려면 뭐뭐 필요해요? 당일 예약? 저는 현장 예약인데 많이 900 이상 당일 외국인만 가능한데 아 외국인도 가능해요? 외국인은 여권 필요해요? 네 외국인 여권 필요해요. 아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선착순 500명인 거네요. 9시부터 오전 예약을 시작되고 그 다음에 1시 반부터 오후 예약이 또 더우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여기서 지금 바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청와대 도착을 했는데 저희는 예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그 청와대 심볼입니다. 청와대 마크고 저희 두 명만 왔어요. 잠시만요. 네 감사합니다. 자 이제 가서 보면 되거든요. 첫째 보면은 영문 버전은 없죠? 영문 버전 있어요? 영문 버전 두 장만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그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. 제 본관은 있어요. 그러니까 신발 요거를 신고 나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. 봅니다. 본관의 모습이고요. 사람들이 있는데. 테이크 픽처 여기 빨리 찍어. 다음에는
왔을 때는 1시간 30분이었어요. 웨이팅 라인. 지금은 그나마 정말 많죠.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는 자, 우리는 그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볼게요. 자, 그 다음에는 자, 어떤 곳이냐면 녹지원일 겁니다. 굉장히 넓게 그리고 공원처럼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. 아니 실내는 실내. 분위기도 이쁘게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 양식을 소개하거나 의전 행사, 비공식 회의 등을 진행하던 장소였대요. 그리고 상춘제입니다. 물 많으면 물 빼기다고 되는 거라서 물이 없으면 정수기는 올리기도 합니다. 아. 여기는 좀 낡잖아요. 한국 전통 한옥이죠. 이제 대통령이 살았던 곳이죠. 여기가 대통령 관저 입구입니다. 안으로 들어오면은 영빈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본관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대신을 신고 나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. 지금 뷰가 이렇게 있죠?
자, 이걸로 청와대까지 모두 왔는데요. 처음 집무실 본관부터 해서 대통령이 사는 관저 그리고 마지막 영빈관까지 봤습니다. 총 시간이 1시간 30분 동안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1시간 반 동안 볼 정도로 정말로 넓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오시겠다 하면은 일찍 오셔가지고 많이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, 특히 본관이나 영빈관 내부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침 오전 9시 첫 타임부를 와서 일찍 오셔서 본관 내부부터 들어가시고 주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곳으로 청와대 투어를 모두 마치고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. 바이바이, 안녕.